네, 안녕하십니까. 심석영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금천구에 갈 겁니다. 이제 금천구에 갈 건데, 제가 이제 금천구 지역 같은 경우 중에 시흥동 일대를 한 3개월 전인가요? 3개월 전, 4개월 전 정도 된 것 같네요. 올 6월달 정도쯤에 아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지역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이 바로 모아타운으로 금요일날 선정이 됐습니다. 금천구 일대에서 한 군데를 제가 말씀드려서 한 군데가 됐다. 원천 원킬이죠. 아마 거기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제 투자하셨던 분들 중에 아마 심장이 쫄깃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뭐 금천구 일대 같은 경우가 주택 가격이 서울시에서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중랑구와 강북구와 그리고 이 금천구 일대가 이제 꼴찌에서 그냥 막 싸우던 지역들인데, 그래서 면목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개발에 대한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올랐죠. 하지만 금천구 일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비율 자체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주택 금액에 대한 영향을 좀 덜 받았던 지역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집값이, 아파트 값이 많이 빠졌다고도 얘기하고 하는데, 하지만 금천구 일대에 있는 아파트들은 빠진 데가 없다. 그 이유는 뭐냐면 워낙 금천구 일대에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이제 공급이 없다 보니까 수요자들의 이동수가 적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할 수 있는 폭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현재 하락 비율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미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최고의 장점인 지역들 중에 하나죠. 금천구 일대는 그렇습니다. 예전서부터 이제 재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 많이들 준비를 했었었는데 시장이 여의치가 않았었죠. 왜냐면 비교할 수 있는, 아까 전 비교 대상군 자체들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없다 보니까 단지 미래에 대한 예측만 했었던 것 뿐이지 정확한 사업성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금천구 일대는 지금 현재 뭐 시흥 3동, 시흥 5동, 그 다음에 이런 공구상가 일대 주변으로 해서 개발에 대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맞춰진 그 바로 위쪽에 있는 가산 디지털 단지, 지벨리 일대, 구로 디지털 단지, 뭐 같은 지벨리죠. 그 일대가 이제 앞으로도 개발에도 확충이 될 거고, 신안산선에 대한 교통의 호재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 이런 지역이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두 번 정도 언급했던 지역입니다. 슈퍼블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슈퍼블록이 뭐냐면 모아주택보다 좀 더 큰 규모가 모아타운이고요. 모아타운보다 더 큰 규모가 바로 이 슈퍼블록입니다. 이 슈퍼블록 같은 경우에는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신소통과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여러 가지 개발을 진행을 하면서 그 일대가 블록 자체가 전부 다 이제 주택으로 개발이 될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교통 영향 평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로에 확충을 해야 되는 곳들, 그런 지역들을 슈퍼블록이라고 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얘기했던 첫 번째 지역이 바로 이 시흥동, 독산동 일대 그 블록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의지, 그리고 지자체의 의지, 그다음에 언론, 그리고 저희 같은 전문가에 대한 의견이 이렇게 교집합되는 지역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몇 군데를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면목동 일대,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금천구 시흥 일대, 뭐 장안평 일대, 삼정동 일대는 서울시에서 나오는 모아타운 지침서에 보게 되면 예시로 나왔던 지역들 중에 바로 한 곳입니다. 앞으로 금천구 일대에 저희가 지금 가는 이 지역은 아마 슈퍼블록 형태로 이제 개발이 될 걸로 보고 있고, 가서 보시기는 아시겠지만 현재 신안산성이 개탄되는 역 주변으로에 대한 역세권 개발과 신속통합 민간재개발, 또 공공재개발, 그리고 요번에 지정된 이 모아타운 일대가 아마 이 한 블록 안에 아마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상황 자체가 어떤 형태로 바뀌었는지, 그 주변에 살고 계신, 또 요번에 구역 지정된 분들의 실질적으로 표정을 한번 보기 위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저번주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네. 모아타운 2차. 2차. 공모에 선정된 지역을 발표한 곳 중에 이효조 소장도 얘기한 적이 있고, 우리 대방 매물에 민병철 위원님도 얘기한 적이 있고, 네, 7월달에 소개해드렸죠. 네, 저 또한 말씀을 드렸던 그 현장에 와 있습니다. 시흥 1동. 네, 시흥 1동. 어때요? 근데 옛날에 왔을 때는 지금 분위기가 어때? 지금 뭐 분위기 좋죠. 우선은 선정이 되고 나서 지금 이틀 지났군요. 네. 이틀 지났는데
확실히 예전에 그냥 멋모르고 임장 왔을 때랑은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것 같이 예, 느껴집니다. 아니 민현님. 네. 하루 이틀 사이에 어떻게 돼 변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게 아직은 좀 차분해 보이는데 제가 좀 네. 7월 달에 이 지역을 매물을 소개해 드렸었는데 예, 그 당시에도 야, 이 지역은 모아타운으로 충분히 선정될 수 있는 조건을 갖췄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야 정말 됐어요. 그래요. 네. 하여튼 예상이 딱 적중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천구 일대에서 뭐 한 열몇 군데 20군데를 얘기해가지고 한 군데 됐다 그러면은 사실은 창피하잖아. 그렇죠. 근데 딱 금천구에서 딱 이 한 곳만 얘기했는데 그죠? 이 시흥일동 이 부분만 얘기했는데 어떻게 딱 여기만 되는 거야? 네. 아니 뭐 자료에도 나와 있던 부분이 있었고 네. 네, 현장 돌아다니면은 이 동네 분위기라든가 뭐 플랜카드 걸려가지고 주는 사업 설명회를 몇 차례 했든가 뭐 이런 부분도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아마 뒤 배경으로 보이는 이쪽이 요번에 지정이 안 된 곳입니다. 네. 이 여기 딱 이 집까지만 지정이 됐고 이 집까지만 돼 있고 이 뒤쪽에 안 됐어. 요 길 사이로 우리가 서 있는 집까지는 선정이 됐고 요 앞에 이 기와 있는 집 요 블록부터는 또 선정이 안 됐어요. 그래요. 나 제가 봤을 때는 여기도 이제 곧 조만간에 네, 어떻게든 개발 형태로 아마 본모가 될 지역이라고 네. 생각은 해요. 근데 여기가 이제 더 될 수밖에 없는 게 저기 독산초등학교 한번 비춰주세요. 독산초등학교 네. 저기 보시면 초등학교 하나 있어요. 그 독산초등학교 바로 왼쪽 편에 신안산선이 이제 개통 여기 이제 생기거든요. 네. 그 일대로에서 독산동도 나름대로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동의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 ABC 구역. 네, ABC 구역 중에 여기가 이제 C 구역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우측편으로 보이는 데가 AB 구역으로 모아타운 내지 신속통합기획으로 또 동의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어때 민현님? 네. 오시는 손님들 지금 한 달 전, 두 달 전에 왔던 손님들이랑. 네. 지금 어제 그제 온 손님들하고 성향이 좀 어때요? 네, 아무래도 그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는 그래도 긴가민가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 투자자분들도 약간 어떤 그 믿음이라고 할까? 그런 게 네. 약간 살짝 떨어졌는데 최근에 오시는 분들은 아이고 됐네요. 이번에 구역이 지정됐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어떤 그 확신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아진 염원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미리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되네. 그렇죠. 아우 축하드리는 거잖아요, 진짜.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뭐 3억 중반, 3억대 초반은 매매가를 갖고서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입주권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왼쪽 편에 보시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임장 와가지고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롯데캐슬 그 준공업 지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최고 44층까지 올라가서 이제 멋있는 아파트긴 하지만 저런 아파트가 이제 시세를 이끌어가는 아파트가 되는 거고 저 대로 하나로 시흥대로 하나의 맞은편 지역은 완전 네. 이렇게 저층 주거지로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맞아요. 이런 지역이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축하드릴 만한 일입니다. 진짜 보니까 여기는 개발 천국 같네. 개발 천국이죠 이제. 그래요. 이번에 모아타운 선정된 구역에 이제 북쪽에서 보게 되면 이제 좌측편은 다 개발이 들어가는 네, 상황들이고 이제 개발이 이제 예정으로 다 잡혀져 있는 거고 이제 남쪽으로도 우리가 시흥 5동 쪽 막 네. 이런 4동 밑에 쪽으로도 벌써 개발 계획이 지금 잡혀 있어서 벌써 모아타운이든지 신속통합 네, 그다음에 공구상가인가요? 공구상가. 네, 그 일대 뭐 시흥 유통상가. 네, 유통상가죠. 네. 거기 이제 재건축 들어가는 부분들 그 주변 일대 아파트들도 노후된 아파트들이 오래 있다 보니까 아마 이 일대가 전부 다 아파트촌으로 바뀔 것 같아요. 아니 저쪽을 보시면은 저쪽이 우리나라 IT 기업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거든요. 네. 저 일자리는 분명하게 이렇게 많이 충족이 되어 있는데 저 일자리에 대한 이 배드타운, 그러니까 배후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주거지가 부족한 동네가 항상 이 금천구 맞아요. 쪽이거든요. 그래서 개발에 대한 염원은 항상 있었지만 이때까지 뭐 반대파의 어떤 입김이 너무 심하게 작용해가지고 존치가 되어 있던 구역이니까 아니 서울이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광명이 건너평에 있는 광명 철산 일대가 큰 난리가 나는 그게 거야. 더 비싸요 지금 그러니까. 현재는 네. 보니까 서울의 25개구 중에 이제 중랑구랑 금천구가 가장 주택가격이 낮잖아요. 이번엔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계획에서 중랑구와 여기 이제 금천구가 가장 그 지금 불타오른 지역인데 지금 면목동이나 망구동처럼 중랑구처럼 이 금천구도 이 시흥동 일대가 완전히 다 개발의 성지로 지금 맞아요. 바뀌어버렸잖아요. 작년 4월에 그 선도구역으로 지정된 3동, 4동, 5동과 더불어 이번에 시흥 1동과 3동이 선정이 되면서 중랑구 못지않게 이 네. 지역도 개발의 훈풍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에는 보이는 여의도인데 네. 물리적인 거리는 엄청 가까운데 교통편이 미흡했던 부분이 이번에 신한산선이 들어오면서 이게 여의도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이제 거잖아요. 이제 2년 남았습니다. 2년. 개통까지 2년, 2년 남았습니다. 원래는 내년에 개통이었죠. 원래 내년 개통이었는데 1년 늘어진 거고 또 이것도 24년에 개통이 될지 안 될지 확답은 못하겠지만 하지만 중요한 건 공사가 벌써 다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우리 사무실 앞에 여의도역도 아까 오면서 봤잖아요. 네, 공사만 열심히 하고 있지. 출입구 지하철역을 지금 네. 신한산선역을 지금 짓고 있더라고요. 지금 오는 길에도 신한산선 공사 구간을 맞아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신한산선이 뚫리면은 여기 시흥사거리역이나 신독산역에서 여의도까지 몇 분 걸리죠? 9분 걸리지 않나요? 9분 정도. 9분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죠. 네, 정말 접근성이 정말 탁월하게 좋아지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네요. 하여튼 개발되는 건 이제 알았잖아. 이제 정량적인 조건은 다 채워졌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 노후도가 됐네 무슨 접도율이네 이런 건 이제 필요 없는 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얼마면은 투자가 가능하냐 이거지.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은 10월 27일 날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거 생기잖아요. 네. 그거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권리 산정 기준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이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지역의 이제 수요 그 공급을 보셔야 돼요. 우선 모아타운 선정되고 나면은 네이버 부동산 지금 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물 숫자의 반 이하로 이제 매물이 급감을 합니다. 줄어들었더라고요. 급감을 하기도 하고 그게 전화를 실제로 저도 한 두 통화를 해봤는데 생각해보겠다 하려고 내놨던 사람들도 네. 그러니까 투자금 자체가 이제 두 배 뛰기 세 배 뛰기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네. 경우는 모아타운 같은 경우가 이제 똑같이 조합 설립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 이전에 어떻게든 이 매물을 찾아가지고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상황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제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축. 그다음에 현재 공사하고 있는 신축. 네. 개별 유치권 다 부여가 네. 되니까. 그리고 현재 10월 27일 이전에 건축허가 받은. 건축허가를 받아서 착공까지 들어간 친구들만 이 세 가지 유형만 우리가 임추권을 받을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럼 투자금이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지금 이제 구축이나 뭐 신축 같은 경우에. 지난 7월 달에 이제 그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네. 제가 한번 둘러보면서 소개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그 당시보다는 다소간 좀 가격이 네. 상승세는 살짝 보이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요 금천 시흥동 일대는 1억에서 1억 5천, 1억대 초반 투자 금액으로 진입하실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구축이요, 신축이요? 일단 제가 말하는 신축. 신축. 네, 신축이 그렇고. 네, 구축은 신축. 얼마 들어가요? 구축은 오히려 신축보다는 투자 금액이 한 4, 5천 정도 더 높게 들어갈 한 1억 5천에서 2억대 정도까지 구축은 들어가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신축은 한 1억 초반대에서 1억 5천 정도 네 그러니까 오히려 구역 지정된 곳에 신축을 진입하시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왜 그러냐면 네. 동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 공동주택이 있다고 해도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받고 계시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초등학교 규모고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는데 이 동네에 이때까지 살던 그 인프라 환경 자체가 그렇게 좋은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수준이 높지 않다는 얘기잖아. 솔직하게 요점 정리는 여기까지. 저는 아까 말한 이 주변 일대까지 싹 다 아파트 단지로 되는 거잖아요. 네, 다 되는 거죠. 제가 대충 계산해봤더니 얼추 만 세대 가깝게 돼. 와, 여기만 만 세대 가깝게 되는 네. 거야. 왜 신속통합에 공공재개발에 모아타운에 한 만 세대 가깝게 되는 주거 오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앞으로 더 어디가 더 구역이 더 지정될지 모르지만 이 금천구의 이미지 자체가 완전히 그냥 천지개벽 수준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너무 기대된다. 긁지 않은 로또와 같은 지역이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이제 긁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한번 우리가 여기 왔는데 한번 그 주변 한번 둘러봐야 되잖아요. 네네. 한번 저희 같이 한번 돌아보시죠. 네. 그래요.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데 이쪽 왼쪽 편은 안 들어가는 자리고 우측 편이 들어가는 자리. 그렇죠.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 이제 오른쪽 편이 구역이 지정된 데고 네, 화면에서 이 좌측 편은 안 된대요. 네. 오른쪽에 럭키마트는 안 들어가고 왼쪽 편 블록만 들어가. 왼쪽 편 블록. 네. 그 여긴 그래 도로가 조금 넓네. 조금 넓죠. 네, 조금 넓어요. 양방 통행은 가능할 정도는 됩니다. 자, 이게 보게 되면 여기는 사실은 주민들의 동의로 인해 가지고 개발이 된 것보다는 지자체에서 금천구에서 그죠?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있겠죠. 그 저것도 찍어 주셔야 돼. 거주자 주차 지역 있죠. 이게 거주자 주차 지역이 있는 이유가 있는 곳이 지정되는 이유가 높은 이유가 뭐냐면 가점이, 높습니다. 가점이 높아요.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협소하다 보니까. 네. 운전 빌리지라고도 있는데 여기도 뭐 가로수 정비 사업 한다고 막 진행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은 배제가 됐어요. 네. 이번에 그 모아타운에서 빠진 거네. 빠진 겁니다. 아, 이것도 될 거야. 될 거예요. 네. 네. 이것도 한번 보여 줘야 돼.
결국에는 굳이 워터는 아니더라도 뭐 다른 사업 형식으로도 맞아요. 가능한 지역이죠. 이런 거 봐. 반지하에다가 이렇게 지하 주차장까지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얘기하는 수해 예상 피해 지역 중에 한 군데가 이런 데거든요. 아파트도 이번에 물 좀 많이 비 많이 내리니까 아파트 주차장까지 잠겼는데 맞아요. 이런 쪽도 안전하다고 보기는 힘들죠. 또. 아마 이 요번에 선정이 안 된 부분들도 사실 이 지역 주민들은 아마 이거를 개발의 의지가 더 불타오를 것 같아. 이게 지금 딱 구역이 지정된 데고 네. 이 오른쪽이 이제 구역이 안 지정이 안 된 지역입니다. 네. 여기는 도로를 분기점으로 우측은 네. 안 된 곳이죠. 그렇죠. 여기도 일방통행이에요. 다 진입금지 써 있고 그러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미리 다 지정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양방통행은 힘들다고 보이는 거고 이런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많을수록 가점 높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정이 많이 된 자리가 선정이 먼저 1차적으로 됐겠죠. 벌써 신축 전장도 있긴 있네. 그죠? 네. 근데 이런 것도 입주권 다 나옵니다. 나오죠? 네. 이런 다 나오는 거죠. 이건 뭐 거의 다 지어가네요. 여기는. 네. 네. 근데 거의 다 지어가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그냥 착공 신고만 네, 허가만 받았으면은 입주권은 다 확보가 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뭐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내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여기도 한 1800세대 정도가 나오겠더라고요. 야, 근데 그래서 여기 앞에 보이는 또 깨끗 좀 깨끗해 보이는 건물은 또 빠지고 네. 저기 차가 나오는 지역. 거기서 좌회전을 거기서 해야. 왼쪽으로 해서 올라가면 블록이 또 여기까지 잘립니다. 포항 카레 수학 전문까지. 부분이 노후도가 이제 워터니 50% 이상 되어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계산하다 보니까 신축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배제하는 쪽으로 이제 구역을 지정해 알았나? 뭐 그렇다고 보기는 힘든 게 이 신축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선정된 지역들도. 여기가 아마 노후도로 따지게 되면 60%가 좀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60%가 안 돼요. 60% 넘고. 50% 넘죠. 네. 여기를 기점으로도 또 좌측편은 선정된 지역, 우측편은 빠진 지역. 그래요. 우리가 그 외곽 그 경계 구역으로 쫙 한 바퀴 지금 돌고 있는 네. 거네요. 네. 네. 근데 전혀 개발이 애초 같으면은 이런데 무슨 재개발 재건축을 해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아무래도 벽돌조 단독주택 비율이 많긴 하지만 아무리 야 그래도 이 정도 연식에 된 이런 분위기의 동네 같으면 예전 같으면 재개발 관련해서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는데. 맞아요. 진짜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모아타운 지정된 곳을 보면은 지금 이소장의 말씀대로 여기가 정말 개발이 될 수 있었던 곳인가? 라는 의문점이 생길 정도로 좀 뭐랄까 잘 갖춰져 있고 신축이 좀 비율이 많은 곳들이 오히려 지정이 되더라고요. 네. 우측편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대로변이거든요. 저기 GS25 있는 자리가. 이게 시장이잖아. 시장. 네, 시장이고. 유명하다며 여기가. 시장이라 여기도 시장 같은 경우도 제가 개발 예정지에서는 뺐었던 지역이거든요. 네. 왜냐면은 워낙 이해관계들이 복잡하다 보니까 뺐던 지역인데 야, 여기도 신축은 좀 들어왔네요.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것도 이 왼쪽 신축과 오른쪽 신축이 희비가 운명의 장난도 그러니까. 아니고 그래서 좌측편이 지금 모아타운 확정된 지역 선정된 지역 우측편은 빠진 지역. 근데 여기는 그래도 오른쪽 쪽보다 왼쪽 쪽이 조금 또 고바위야. 고바위예요. 고바위고 주차가 훨씬 더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네. 상대적으로 이쪽은 약간 좀 평지 느낌이 들어요. 네. 신축이 많다 보니까 필로티 구조 주차장이 다 확보가 돼 있잖아요. 좌측편은 빌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20년 다 육박한 빌라이기 때문에 네. 필로티 구조 의무를 지키지 않은 건축물이 상당히 많아요. 확실히 경계를 중심으로 우측에 그 구역적 안 된 곳을 보니까 신축의 비율이 확연하게 더 많긴 하네요. 그래요. 아 여기서 이제 좌측입니까 쭉 갑니까? 쭉 가는데 요 길 기준입니다. 이제 네. 요 앞에 보이는 주차 금지 길 기준으로 이 우측편은 안 들어가는 데고 좌측편은 네. 또 대로변까지 다 편성이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애매했던 게 여기가 들어갔다. 여기 이 블록이 사실은 앞에 상업 시설들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상가거든요 다. 주유소도 있어 심지어. 이게 포함은 빠질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저도 여기는 빠지고 저 안쪽에 구릉지 안쪽 우리가 아까 전에 봤었던 여기가 네. 왜 빠졌지 하는 동네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이는 저 바로 정면에 보이는 이 정육 식당 있는 쪽이 그쪽도 이제 모아타운이잖아요. 네, 이쪽 모아타운. 진작에 이제 2차에 편성이 됐었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내가 이제 투자자 입장으로 본다고 하면 물론 모아타운에 투자하는 거 좋죠. 네. 나는 사실은 이런 지역이 상가? 앞에 상가를 투자하는 게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돈이 비싸니까 그렇지. 근데 매물이 없어요 여기는. 네, 비싸요. 비싸. 여기 매물이 없고 저 위쪽에 좀 있는데 네. 건물이 40억이야. 40억이요? 40억. 진짜 비싸다. 그러니까. 그래도 매입해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네. 사용가치 높이면은 여기 이제
확연하게 이제 주거 인구가 많이 늘어날 테니까 당연하죠. 확실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상가 투자도. 네, 지금 강남에 있는 꼬마 빌딩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강남 다음으로 투자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시흥동. 네, 맞습니다. 왜냐면 임대가가 비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네, 더군다나 이 금천구 자체에서도요. 네. 평당 임대료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평가되는 곳이 바로 여기 시흥 일동 지역이거든요. 평당 한 11만 원 선 1층 기준 오. 임대료가 형성이 되고 있고 코로나 시국 이후에 그 골목상권을 분석을 했는데 오히려 금천구가 네. 오히려 그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권이 상당히 뭐 잘 형성되고 잘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이 도로 라인으로 해서 상권의 변화가 아마 크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독산로고 이 독산로가 좌우를 끼고 모아타운으로 지금 선정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이 선정돼 있으면 주거지 형성되면서 아파트 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멸실되는 상가 제외하고 나머지 상가들은 더 논하는 거지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나는 저 앞에 구역 지정 안 된대. 네. 그 앞에 있는 그런 상가. 상가를. 네. 그러니까 상가 가치가 그렇게 또 올라가는 거예요. 주거지 형성 돼가지고 멸실이 되는 상가들은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남아 있는 상가 같은 경우는 향후에 유동 인구 폭발적인 증가가 되면은 더 희소해지는 거죠. 그럼요. 희소해지고 임대 가치도 높아지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앞에 좌측편에 도로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좌회전해서 네.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돌면은 벌써 한 바퀴 다 돌았어요? 네. 야, 너무 협소하다. 확실히 조금 차이가 있긴 있네요. 그래요. 이 지역은 우리가 지금 온 이 모아타운 이 블록은 전문가들이 아니면 일반 분들은 이게 개발이 될지 안 될지 이거 판단이 안 쓴단 말이죠. 네. 근데 전문가들 특히 저희 동산역에 있는 전문가들은 맨날 이런 거만 연구하잖아. 일단은 사업성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모아타운도 하나의 재개발 사업이잖아요. 사업.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성이 없으면 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상하게 여기는 될 것 같은데 사업을 진행을 안 한다. 그러면 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이해관계를 풀 수 있는 부분만 풀면은 개발이 확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네. 그런 지역들을 찾아야 되는 거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는 일이 그런 거니까 네, 사업성 분석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 시흥동에 있는 저희가 이제 콕 집어서 말씀드렸던 네. 이 포인트에 와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해드렸는데 네. 앞으로도 그죠 우리 모아타운 확정지에 조금 더 저렴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곳을 저희가 낱낱이 알려드릴 거잖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파이팅 한번 하고 파이팅. 자 시흥동 모아타운 파이팅! 파이팅!